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은 비와 강풍 피해가 속출한 반면 남부 지역에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온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지난해보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변효주 기자입니다. 공원 그늘에 앉아 열심히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가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누가 뭐 옷 다 벗을 때 다 젖어 속옷 오래 못 앉아서.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2.4도, 평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기온이 35도를 넘을 때 발효되는 폭염 경보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속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면 또 띠 나왔어요. 맨발은 나왔어요. 양말도 안 했어요. 이틀 전 대구역 인근에서 80대 여성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해 응급출동을 해봤더니 당시 체온이 38.6도였습니다. 같은 날 경북 포항에서는 60대 여성이 한낮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 탈진했고 구미에서는 30대 여성이 저녁에 운동을 하다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지난 5월부터 발생한 온열 질환 환자 수는 580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미 88명이 많습니다. 발생 장소를 봤더니 실외 작업장이 가장 많았고 논밭과 길가가 뒤를 이었습니다. 환자 발생은 요즘같이 장마가 끝나갈 무렵부터 급증했는데 50대, 60대가 취약했습니다. 온열 질환은 나이나 시간대에 관계없이 더위에 오래 노출되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러움, 피로감이나 의식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데 장기간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온열 질환이 의심될 때에는 즉시 서늘한 장소로 이동하시고 이온음료나 물을 드시고 휴식을 취하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돼 일을 할 때 1시간에 10분에서 15분은 충분히 쉬는 게 좋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119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합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